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아드님 내외에 해외 안 나갔나요? 나갔어요. 유럽요? 아니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네. 우리 집 양반 나오시는데 바꿔드려요? 아,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미국 갔대? 아닐 거야. 미국으로 못 간 신혼여행 갔나? 그런가 보지. 팔자 좋은 것. 전 남편이 달라붙어서 남편 병 고쳐줘. 실은 다 끝났나 봐, 이제. 모든 건 끝이 있다더니 마마도 끝이 있겠지. 덕사스님 훨씬 더 좋은 상대 만나야 말돼. 지네들 얘기 소설로 쓰면 대박이겠다. 첫 번째 남편이 두 번째 남편 간병 스토리. 얼마나 드라마틱해? 로라가 가만히 있겠다. 난리치지. 황 작가 누나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든 막을 텐데. 아까 목구멍까지 나오는 거 간신히 참았어. 서른 넘은 동생이 말 들어? 부모 말도 안 듣는 세상에 지들이 시들해져야지. 신혼여행 커플들처럼 뉴욕 한복판에서 빈정들 안 상하나? 하도 돌아다녔더니 이제 좀 틀어박혀서 누나한테 음식하는 거나 좀 배우려고. 주방장하게? 다음 작품에 요리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맛있는 거 잘 먹으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중요해 보니까. 음식해서 난 먹이는 즐거움 있어. 난 노래만 해도 즐거움 넘쳐. 그리고 큰 누나가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도 알겠고. 말 아 달르고 어 달러? 집착이야? 가족에 대한 책임이고 사랑이지. 이제 요리까지 하면 남편으로서 A+구만. 저기 나 누구 소개시킬 사람 있거든. 아니 누구 있어? 오래 만난 건 아니고. 어머 어머 어머. 뭐 하는 사람인데? 직접 봐 그냥. 대박. 몇 살? 나보다 조금 많아. 돌싱? 돌싱이면 어때? 누나 딸까지 있는데. 사람 댐댐이가 중요하지. 댐댐이 괜찮아? 괜찮으니까 누나가 결혼만 먹은 거 아니야? 결혼할 거지? 글쎄. 와 글쎄야. 남자 쪽에선 뭐래? 하잔뜩 비춰. 완전 기대된다. 어떤 남자길래 우리 선마스마가 꽂혔어? 너무 기대 마. 사람 그냥 좀 진중한 거 하나야. 요즘 진중과 드물어. 마마, 너 여행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행복해? 웃음이 떠나질 않고. 그냥 사람 사는 게 뭐 참 좋은 거 같다는 생각 들어서. 너도 누구 만난 거 아니야? 있으면 털어놔. 언제 보여줄 거야? 소파하고 냉장고는 보경이 주면 돼요. 침대는 아줌마들이 가져간댔고. 올해 브로드웨이 가서 공연도 실컷 봐. 어, 완전 기대돼요. 여왕마마처럼 모실 테니까 이제 누려.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얼마나 했어. 이미 행복해요. 우리 남편 살 붙은 거 봐. 뼈만 안 상했었는데. 포동이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내가 토실이 만들어줄 차례야. 포동이가 나, 토실이보다. 뭐가 달라요? 토실인 훨씬 살찐 느낌? 나 로라 씨 하마처럼 살쪄도 사랑해요. 아무리. 정말. 간장새우 먹고 싶어. 아유.
하여튼 미모원이 사람 뒤통수 치는데 뭐 있어. 25년 동안이나 애 낳은 것도 속이더니. 우리 몰래 남자 사귀고. 원래 곰탱이들이 더 무서워. 뒤로 호박씨 까고. 설마 백수는 아니겠지? 미쳤니? 박서방에 소개했을 거야. 두루 조건 괜찮은 사람. 아유, 사위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마마도 분명히 누구 만난 것 같고. 그치? 그런 것 같아. 얼굴에 그냥 행복이 철철 묻어난. 왜? 파란 눈 아니야 혹시? 이 설마. 우리 저녁 안 먹고 민대. 언니 쿠키 없어요? 없는데. 내가 사올게. 응? 뭐예요? 떡. 웬 떡이요? 팬들이 준 건데 맛있어, 안 달고. 상규야, 음료수 좀. 네. 나 떡은 별론데 변비 돼서. 쑥떡이야, 변비에 좋아. 난 먹었어. 일부러 싸운 거예요? 죽 얻어 먹었잖아. 진하다. 옛날에 먹었던 숙회떡이랑 비슷하지? 옛날 음식들 좋아하나 봐요? 이런 것만 먹고 컸으니까 할머니 손에. 옛날 음식이 맛있지 않아? 맛있어요. 뭐 먹니? 쑥떡이요. 이런 거 있으면 니들끼리 먹지 말고 좀 줘봐. 네. 오빠가 싸운 거예요. 웬일이야? 막혀요? 도착했어요. 로비예요. 어디요? 앞이에요. 차례는 누구야? 미몽이 누나가 스타트 끊었으니까 노력들 좀 해. 못 가는 거냐? 안 가는 거지? 아, 글쎄 왜 안 가냐고. 너 때문에 세월령을 다 보냈잖아. 괜히 내 핑계 대지 말고 누나는 좀 공주병을 좀 버려야지. 제대로 된 사랑하려면 헌신할 줄도 알아야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자들이 의외로 영악해. 아유, 영악해서 로라랑 결혼했어? 두 번만 영악했다간 노숙자 만났게? 맞아.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미모 언니가 사랑을 택했는지 조건을 택했는지 봅시다. 하나만 택하라면 언니 못 택할 거야? 몰라. 영국 아가씨 시즌 1 촬영 감독님이셨어. 백도 감독님. 어머. 바로 밑에 동생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막내 황 작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알타이를 찍을 때 스태프들이 감독님 얘기 많이 하던데요. 성질 드럽다고요? 아니요. 앉아.
저하고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드라마 빠진 물배 만났어요. 지영이가 소개했나 봐요. 다지가. 효도했네. 깜짝쇼 하고 싶었어? 확실하게 사귀고 그런 거 아니라서. 자녀분 있으시죠? 아니요. 미혼이셔. 어머. 쭉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여자들 홀씨 아버지 모시는 거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효자 소리 들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나랑 잘 맞으세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맞아 보여요? 솔직히. 솔직히 뭐? 누나가 소조로 오래해서 그런가. 안 여성스러울 때가 많잖아. 이 나이 되면요. 안목이 생겨요. 사람 보는 눈. 우리 언니 어떤데요? 천사표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배려심요. 같이 있으면 참 편해요. 정확히 보셨네요.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이라도 불편하면 안 입게 되잖아요. 걸어놓고. 그렇죠. 만만하다는 뜻으로 들려. 아이, 왜 그러십니까? 이제 본인 자랑 좀 해보세요. 저야 뭐 내 입으로 하라고요? 없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베스트를 못 꼽겠어요. 안심 스테이크 먹은 게 아니라 닭 스테이크 먹은 것도 어디서 이렇게 닭 냄새가 진동을 하니? 어. 다음 공연 때는 노래 잘하는 여잔 춤도 잘 춘다면서요. 난 하나밖에 못해요. 선생님은 나한테 오뚜기예요. 지치고 힘들 때 선생님 생각하면 이상하게 다시 에너지 생기고 그래요.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want nothing at all. If it ain't you, baby, if I ain't got i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s,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you with me. 왜 안 자고? 넌? 갈증 나서.
미몽이 행복해 보여서 좋더라. 언니도 좋은 남자 찾아봐. 찾으면 뭐해. 동생한테 보기 좋게 뺏기고. 내 남자 만들면 되지. 보니까 숨은 총각들 많어. 노총각. 저 모레 미국 가요. 잘들 계세요. 궁금하시면 한 번씩 미국 오시고 오실 수 있죠? 두 분 날짜 잡으셨대. 어머. 언제요? 내 달 22일. 신혼여행 제가 쏠게요. 어디? 지중해 크루즈 어떠세요? 그래 엄마. 아니, 나중에 메인 몸이라 일주일 이상은 힘들어. 아. 공진단 지어드려 예비 장인어른. 그거야 당근이고. 배로 붙인 건 언제 도착해? 좀 걸려요. 일하는 사람 없이 괜찮겠어? 집 크대매. 이 집보다 작아요. 어쨌든 잘들 지내. 다녀들 가시고 그러세요. 저도 나올 거지만. 몇 시 비행기? 나오시게요? 아니. 어머. 아이고 놀래라. 우리 늦어. 알아서 챙겨 먹어. 응. 다녀올게. 저희가 옮길게. 여기 두세요. 예. 추우시죠? 인삼차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2층도 난방 제대로 돌아? 네. 짐 다 챙기셨어요, 형님? 응. 우리 슬슬 들어갈까? 그럴까요? 설설이. 어디 가? 미국. 오랜만이다. 되게 잘 지냈어? 나 형은 잘 지내지. 설 대표 친구인가 보네. 오면 바로 같이 들어가자. 그래요.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꾼 거야. 인터넷에 우리 기사가 실렸어. 뭐라고? 우리 사진 석장 올라와 있고 밑에 언니는 착한 년, 언니는 나쁜 년, 난 이상한 년 이렇게 제목 달렸어. 참, 뭔 꿈이야? 개꿈. 아, 기분 되게 안 좋은 거야 아주. 오늘 조심해. 이번 달까지 연락 없으면 나타샤 너 삭제야.
오수정, 전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하나 봐. 와, 대박. 알타이르 오수정? 뭐 하는 짓이래, 이것들? 무슨 얘기예요? 왜 아직들 도착 안 했지? 감독님 커피 좋아하시니까 커피 드시고 오시려나 보죠. 감독님이 커피만 좋아해? 흡입할 수 있는 건 다 좋아하시지. 요저께 스텝 누가 먹을 걸 찾아 식당가를 헤매는 박폐기 감독을 본 적이 있는가? 설에는 집에 가죠? 안 가. 왜요? 뭐 반가워한다고. 에이, 낯이 안 왔어도 유명하고 돈 잘 버는 아들 잘해주지 않아요? 옛날에 워낙 상처 줘서 그 짓도 못해. 그래도 떡국은 드셔야죠. 끓여 먹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언니, 설에 우리 집 와서 떡국 먹으라고 해봐요. 안 됐잖아. 한번 먹어야지. 예,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 수고해. 저기, 설날 저희 집 안 오실래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 좋으시거든요. 알죠. 와요. 설날에 남의 집 가는 거 실례 아니야? 올 친척도 없고 상관없어요. 사돈 어른이 오빠 광팬이세요. 그래? 우리 도착했어요. 13번 게이트요. 네. 어딨어요? 2층 카페요. 다행히 안개 때문에 수속이 지연돼서 뉴욕 가는 비행기예요. 뉴욕이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봤어? 네. 폭포 물보라 했던 무지개. 나 갔을 땐 비 와서 못 봤어요. 헬기도 못 탔겠네 그럼? 네. 나이아가라는 꼭 헬기 타고 돌아야 돼. 나 갔을 때도 날씨 안 좋았어요. 두 어린 양들 데리고 내년 여름 한 번 더 가야겠구만. 출발 못 하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거친댔어. 심하지도 않은데 뭐. 가서 짐 정리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센트럴파크 걷고 싶어. 뉴욕 가면 나홀로 집에 생각나. 아, 폰 켰어?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 한국 떠나는 기념. 응. 비행기 이륙할 때 있잖아. 무슨 생각 들어?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야 뜨겠구나. 그 생각하게 돼요. 나도. 야, 우린 참 같은 생각들 해. 여기? 응. 형님은 배워야 돼, 비주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나 한 장만 더. 눈 감은 것 같아. 안 감았어요. 일어나. 얼른. 내가 애야? 끌려나갈래? 간섭 좀 말라고. 내가 죽을까? 못 죽을 것 같아?
싶어요. 마마 안 놔주면? 전화할게. 진짜 이걸 잃다 너. 미리 알려주는 거야. 뉴욕 도착하면 나 죽었단 연락할 거야. 언니! 그래도 오지 마. 죽어서도 너 얼굴, 너 목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결론은 내 인생 허비했어. 언니! 헐값은 떠나게 아예 오늘 죽어줘? 얼른 가서 비행기 타. 언니 죽으면 나 살 것 같아. 결정해. 내가 잘못 가르치고 키웠어. 지밖에 몰라. 지 기분, 지 감정, 지 행복. 빨리. 나쁜 놈아! 너 이제 가면은 우리 줄 조상 날 줄 알아. 너 그래도 상관없어. 가! 지 잘 되는 거 보려고. 그 목적 하나로 살았는데 집 버리고 나간 마누라랑 재혼한 남편 딱거리 하며 살겠대. 미련 없어. 엄마 아버지 만나서 용서 빌 거야. 언니 제발. 너 가면 사람 아니야. 언니! 아, 언니! 아! 이거 아니면 저거야. 언니, 그럼만 먹지 마. 마만만 동생이고 우린 아니야? 너 천벌 받아. 언니 가슴 우리 가슴에 못 박고 너 행복할 줄 알아? 설 대표랑 로라랑 천년만년 살아. 우리 싹 다 없어져 줄 테니까 이 나쁜 놈아! 성필재 선생이 미독하신 모양이야. 일단 갔다 올게. 갔다 오세요, 얘기해. 우리 사랑이 부족했나? 언니 할 만큼 했어. 저게 미친 거지. 내가 로라 만나서 얘기해볼게. 마마 미쳤다 치고 그것들 뭐야? 나만 그렇다 쳐도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먹을 수 있어? 이해들 못하시는 거 당연해요. 우리처럼 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살아봐야 이해 가능해요.
작가님 내치고는 우리도 가슴 아프고 허전해서 못 살 것 같았어요. 서리 씨한텐 작가님 생명의 은인이고요. 저한텐 남편 살려준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지금은 전 남편이 아니라 남편 생명의 은인, 형, 오빠로 너무 소중해졌어요. 서로 믿고 싫어서 끝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엷어진다고 하는데 우린 그 반대예요. 더 애틋하고 셋이 함께 눈물겨운 노력으로 지옥 탈출했어요. 격려하고 의지하고 서로 일으켜 세우면서 간신히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잘 가세요. 미련 없이 헤어져 져요. 이 세상 어차피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거. 길지 않은 인생 같이 있으면 좋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끼리 친형제처럼 온누이처럼 살겠다는 거 죄 아니잖아요. 생살짓듯 헤어져서 못 보고 폭염 속 꽃처럼 시들어서 말라야겠어요? 우리는 둘이니까 그래도 견뎌져요. 근데 작가님은 아니에요. 누나들이 모르시는 거 있어요. 부모님한테 못 받은 애정 결핍 생각보다 커요. 한창 사랑받고 애착관계 형성할 시기에 아빠 떠났고 어머니까지 세상 뜨셨어요. 작가님은 지금 형 노릇, 부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인이 못 받은 거, 간절히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거 반대를 우리한테 쏟으면서 그 노력으로 서리 씨 정상 회복되고 형처럼 좋아하고 의지하니까 비로소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무는 느낌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면요 상처 아물 거고 그럼 저나 서리 씨가 붙잡아도 때 되면 떠나지 않겠어요? 설득시키랬더니 당하고 와? 언니는 엄마 아빠 사랑 충분히 받고 컸잖아. 그래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같이 네 바보 천치 내일 머리 쉬운 맞아 너? 배고파. 이 상황에 밥 너 먹어? 배가 차야 뭐 설득하든 포기를 시키든지 하지.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같은 걸로 한 잔. 나도 한 잔 넣어요. 네. 공항에서 우리 동생 붙잡아 왔어요. 우리 황 작가는 그렇다 치고 상황 아시죠, 회장님? 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 생각나요. 우리 동생이 아드님 살렸다며요. 근데 이렇게 해야겠어요?
우리 동생 인생은 그럼 뭐가 돼요? 아드님, 로라 딱거리 하라고 우리가 그 힘들게 키운 거 아니거든요. 비밀은 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멍멍이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쩔 작정이신가? 조각하는 밑에 동생 로라 만나더니 오히려 설득당해 왔어요. 로라 좀 나오라고 하세요. 나와서 나도 한번 설득해보라고. 말했지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린애들도 안... 막으셨어야지 어떻게든. 사람이 하는 일 안 되는 거 있어요? 24시간 1년 12달 감시하면 되잖아요. 가면요. 나도 가요 이 세상. 떠난다고요. 오로라, 나오라고 하세요. 저희 집에 가시죠. 불안해. 저기 한강 회장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로라 번호는 모르고 아들이랑 설득시켜달라고. 마마 전화해봐. 오고 있나? 오고 있어? 다 와가. 혹시 큰언니 전화 없었어? 아니 왜? 아니 나갔는데 전화 꺼져 있어서. 그래 어서 와. 안녕하십니까. 그래. 저기 황 작가 둘째 누나 오늘 만났다며 전화 좀 해봐. 왜요? 황 작가 다친 것 같아. 형님이요? 저기 확실한 건 아니야. 그 큰 누나 우리 집에 왔었는데 좀 전에 전화 받고 급히 나갔어. 기사 딸려버렸으니까 뭔 일인지 전화 올 거야. 양재병원이래던데. 가게? 가봐야죠. 전화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주십시오. 왜 덮어놨어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망하셨어요. 엄마야! 수술 중이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엄마야! 맞을까요?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마야? 어떻게 마마야 눈떠 마마야 마마야 눈떠 마마야 제발 선생님 마마야 눈좀 마마야 눈떠 마마야 제발 선생님 어떻게 제발 보라고요? 살려주세요. 저 데려가시고 살려주세요. 안 돼. 안 돼! 저기 여기 남자 다친 환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황마마. 혹시 교통사고? 어떻게 된 거야? 얼른 치료 좀 해주세요. 어머야, 어떡해. 선생님 어떡해 좀. 사고 현장에서 운명하셨어요. 마마가 마마야 마마야 잘못했어. 너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안 말려. 아
작가님 어느 정도예요? 심각해요? 돌아가셨어요. 경찰관 말이 현장에서 사망하셨대요. 전화하지 마요. 내가 말할 테니까. 예. 전화 꺼놔요. 예. 작가 죽었대. 무슨 소리예요? 교통사고로 기사 났어. 끝날 때까지 있어. 네. 사진 어떡할까요? 찾아서 가져올게. 먹지 마요.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꽃 좋아해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꼭 자기를 해야 돼. 내 영원한 연인이 되어줘. 멈추지를 않고 우리 이별을 불러오. 처럼 죽느로 제대로 할 만한 그릇인데 꼭 만나야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데리고 올라가게.
스님 돼도 잘하겠지만 그랬어야 할 사람이에요. 강요는 아닌데 황 작가를 위한다 생각하고 그냥 올라갔으면 해요. 진주 하물사 좀 같이 가요. 진주 하물사요? 내일 아침 일찍요. 난 괜찮은데 갈 수 있겠어요? 황마 작가 죽었어요, 스님. 전에 스님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요. 기억하세요? 황 작가, 명을 짧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혼자 올라가라 한 거고요. 그럼 명을 떼올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요? 보살님 탓이 아니에요. 황 작가 운명이 그런 거니까. 운명 바꾸기가 쉬워요? 가면 우리 살아? 우리도 못 살아. 언니처럼 딸린 자식 있어, 남편 있어. 우리도 가면 그만이야. 언니한테 우리 뭐야? 마마만 동생이고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다 가면 우리 집은 뭐가 돼? 언니 마음 이해하는데 언니 탓 아니야. 그 시간에 수많은 차들 달렸어. 다 사고 났어? 운명이었던 거야. 자식 앞세운 부모들도 다 살잖아. 죽을 줄 몰라서 살아? 만델라는 자식 셋을 먼저 보냈대. 하나도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우리 견디자 언니.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부탁해 언니. 꽃도 지었다 다시 피고. 떨어졌던 나무 잎새도 봄 되면 새잎 돋듯이. 마마 어디 좋은 집에 다시 태어날 거야. 언니 환생이란 건 믿잖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자. 축하합니다. 임신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녹음해 놓을 거 그랬나? 의사 선생님 말? 차까지 얻고 갈게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인 것 같아.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느낄래요? 왜 나와 계세요? 차에서 기다리시지. 그냥 차 안에 있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됐어? 됐어요, 어머니. 임신 성공했어? 네. 아우,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드님도 감사하고 우리 며느님도 감사하고 어머님도 고생하셨어요. 내가 무슨 마음고생요. 이러지 말고 빨리 집에 가자. 괜히 이러다가 감기 걸려. 가자. 여보세요? 저요, 아버지. 어. 집사람 임신 성공했어요. 확실해? 네. 고생했다. 수고했고. 수고는요. 늦으세요? 동문 모임 있는데 빠져도 돼? 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조심해. 네. 책임감을 갖고 남편 노릇 더 잘하고. 네. 혹시라도 어떤 짓 하면 나한테 일러 손 봐줄 테니까. 애비 정도는 한팔잡이야. 제 걱정 마시고요. 어머니한테나 잘하세요. 맞아. 나 정도면 A급 남편 아니냐, 우리 나이대에서? 네. 근데 A뿔은 아니시고요. 어떻게 A뿔인데? 얘 하는 거 못 봐요? 아, 립서비스? 여자들이 원하는 건 침묵이 아니라 립서비스예요.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해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빛나지. 어우, 눈부셔. 웬 광채가. 정말 괜찮아요? 그럼 내가 그것도 못 기다리는 남자로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서. 겨우 결혼만 먹은 사람 괜히 나 때문에 또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민몽 씨 만나려고 이제 그 기다렸는데 그거 좀 못 기다리겠습니까? 괜찮으니까 민몽 씨만 편안해지면 그때 나에게 와요. 고마워요. 근데 시몽 씨는 아직도 많이 안 좋아요? 아무래도 치료받고 있으니까 나아지겠죠. 혼자 왔어? 언니랑요. 뭐야? 왜요? 올케 언니 오빠랑 있게 해야지. 계속 달고 다니면 돼? 언니만큼 편한 사람 없어요. 그러다 혼자 늙는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누이 지겹지도 않아요? 집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사람들이
쌍둥이 임신한 줄 알아요. 잘 먹어 그래. 건강한 애 낳는 게 최고야. 네 엄마에 비하면 약과야. 당신 70kg까지 나갔었지? 그걸 다 기억해요? 왜 기억 못해? 아비도 해가지고. 아버진 치매는 안 걸리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청명하다는 칭찬 귀따갑게 들었어. 당신도 그런 칭찬 들은 적 있어? 그럼요. 당신은 사람 좋고 푸근해 보여도 청명해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이러실까?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 식구 아니야? 남이야? 식구니까 좋은 소리로 시어머니 면점 세워주면 안 돼요? 당신은 뭐 완벽해? 푸근한 시어머니가 좋냐? 청명하고 똑똑한 시어머니가 좋냐? 어머니는 지혜로우세요. 지혜에는 청명함, 푸근함, 인품 다 들어가. 덕까지요. 아이고, 우리도 뭉치자. 나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해봐, 간략히. 웃지 말고. 아, 우리 설 회장님은요. 법 없어도 사실 뿐이에요. 그러시면서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뭐 한마디로 남자 중에 남자요. 그게 다야? 간략히 하라면서요. 남자 중에 남자지. 그럼 남자 중에 여자일까? 성의 없이. 아, 배불러. 배불러도 이분 행복해. 됐어 그럼. 먹성 좋은 녀석 같아요. 나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 다 빠져. 걱정 마. 호박즙이랑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당신도 같이 먹고 좀 날씬해져 봐. 알아요. 나 뚱땡이에요. 아이고 미안하다. 의논 드릴 게 있는데요. 아기들한테 TV 안 좋다고 하거든요. 나도 들었어. 그러니까 TV 보여주지 말자는 얘기지? 네. 어려우시겠지만. 안 어려워. 뭐가 어려워? TV 아예 없어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신경 못 써. 생각 없이들 켜게 되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 거실, 방마다 있는 거 다 코드 뽑아서 지하에 갖다 놔. 어머니 드라마 보셔야 하는데. 컴퓨터로 다시 보기 봐. 나 컴맹이에요. 내가 해줄게.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애 보여주지 말고. 얼마나 잘들 키울까. 두 날씩 가서 꼬물이 어서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 듣고 있으려나? 아유, 그럼요. 들리냐, 하래비 목소리? 어머, 어머. 조용조용 얘기해요. 애 놀래요. 당신 목소리 너무 커요. 유모찬 내가 사주마. 어, 여기 초콜릿 맛있는데. 맛있으면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냐?
안 먹어. 한쪽만. 낮에 로라 봤어. 어디서? 이거 사면서. 시집 식구들이랑 있더라. 뭐래? 무슨 말을 해. 언니. 언니 때문에 일부러 사왔어. 자. 만삭이야. 임신? 언니, 나 한 가지 걸리는 게 로라한테 마마 잡았다고 한 거 그게 계속 신경 쓰여. 그땐 아무 생각 없었어. 듣고만 있었는데 사실 우리 탓 아니야. 우리가 공원 가서 마마만 안 데려왔어도 언제 기회 봐서 한 번은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이해하겠지. 너 같으면 가슴에 뭐도 안 박혀? 마마까지 죽어서 가슴 아픈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 내가 죽일 년이야. 진지게. 내가 죽었어야 돼. 사과하고 우리 숙제 털자는 얘기야. 방금 분만실로 내려갔어. 아, 하필 오늘.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아, 목소리 다 죽어가던데. 그래도 잘 참는 거야. 참지 말고 소리 지르랬더니 애가 놀라고 충격받아서 안 된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애가 다 듣는데 엄마가 비명을 질러대면 아기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겠어. 손이라도 잡아서 들여보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잠깐 얼굴 보면 안 되나? 저기 지하에 꽃집 있지? 있겠죠. 아버지한테 전화하셨어요? 일정 땡겨 오신다고. 순산할 거야.